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고귀한 여성을 위하여 백수호.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인기를 모은 백수호 제품. 작년 매출액이 천억 원을 넘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된 백수호 제품 32개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약 3분의 2가 가짜 원료를 사용한 것이다.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가격이 싼 2억 우피소가 검출됐다. 이건 식품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생약 규격집에도 2억 우피소는 등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약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 및 원료를 생산하는 업계 1위 업체 내추럴 엔도텍이 이의를 제기했다. 수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2호 피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백수호 2호 피소 이 사건을 소비자원이 이렇게 작정하듯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그 의도를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운운했던 내추럴 엔도텍.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식약처 검사 결과 내추럴 엔도텍의 원료에서 2억 우피소가 검출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런데 섭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식약처. 하지만 소비자원의 생각은 달랐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FDA 같은 경우도 지금 이 2억 우피소 같은 경우는 독성 약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2억 우피소를 지에게 먹이면 간기능 손상, 체중 감소, 신경쇠약 증세가 나타난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현입니다. 가짜 백수호 논란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고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건 가짜 원료로 사용된 2억 우피소가 몸에 해로운가 아닌가입니다. 복용 후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만 301건의 부작용 추정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2억 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2억 우피소의 독성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53살 김민정 씨. 갱년기 증상이 완화된다는 광고를 보고 작년 6월부터 백수호 제품을 꾸준히 챙겨 먹었다. 투자한 돈만 약 75만 원. 그런데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거를 먹고 외려 그 전에하고 차라리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먹고서 외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도 더 나빠졌고 예, 뭐 불안하거나 이러는 것도 가만히 있다 그냥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 순간 확 뛰거나 이런 것들이 외려 안 그랬던 것들이 생겼고. 수면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지만 도통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한 복용 3, 4개월 후부터 너무 피곤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께서 들으시고 아무래도 자꾸 들어보니까 간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증상이 더 악화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올해 2월 간 검사를 받게 된 김민정 씨. 정상이었던 간 수치가 기준보다 훨씬 높은 상태였다.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 수치를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뭐 드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용하는 건 백수호였어요. 그 외에는 제가 먹는 게 없거든요. 백수호 제품을 끊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며 몸은 겨우 회복됐다. 그로부터 두 달 후 민정 씨가 먹은 백수호 제품에도 가짜 원료가 섞였다는 소식에 분통이 터진다. 저것들이 인간인가? 정말 그런 생각이었죠. 어떻게 사람 몸을 갖고 저렇게 장난칠 수가 있지? 이런 거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로 당한 그런 다른 여성분들도 아마 엄청 분노할 거예요. 가짜 백수호, 즉 2억 우피소로 인한 부작용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다. 작년 9월 민정 씨와 같은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 제품을 구매한 한수민 씨. 넉 달 만에 없었던 증상들이 생겼다고 한다. 어떤 점이 가장 불편했습니까? 더부룩하죠. 속이? 네, 속이. 그전에는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이런 소화 걱정을 하진 않았었나요? 전 대식가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심각하게 이게 아픈 거예요, 위가.
백수호 제품을 끈 차 몸이 나았다는 수민 씨. 돈 들여 병만 얻은 것 같아 화가 난다. 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은 이거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지? 설마? 애꿎은 저희들만 먹은 거잖아요. 작년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중 백수호 제품 관련 사례는 301건, 약 17%로 2위를 차지한다. 신고된 부작용 증세들을 살펴보면 가려움, 두드러기 같은 피부 발진이 가장 많고 소화불량과 수면장애도 상당하다. 저희들이 이게 원인이 뭘까라고 이제 조금 검토를 해보다가 그 안전성에 약간 검증이 되지 않은 이오우피소를 섞어서 이제 완전히 둔갑을 시키거나 섞어서 판매할 수 있겠다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호 제품들을 수거해서 시험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제품 32개 중 21개에서 백수호가 아닌 이오우피소가 검출됐다. 이오우피소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고 생약 규격집에도 수록돼 있지 않아 약재로 쓸 수 없다. 한의학 전문가들은 중국의 논문들을 근거로 이오우피소의 유해성에 대해 지적한다. 이제 뭐 논문들을 보면 뭐 돼지에게 먹였을 경우에 28마리한테 먹였는데 사료로 먹였는데 그 중에서 26마리는 다 유산했고 두 마리만 나왔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이오우피소가 암퇴지에 유산을 유발한다는 연구 논문. 임신한 암퇴지 28마리 중 26마리는 임신 기간 중 유산했다. 이오우피소는 말리고 삶아서 익히는 등 처리를 해도 독이 줄어들지 않는다. 반드시 이오우피소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 이오우피소의 식품 안정성 독성학 연구. 이오우피소가 10분의 1 들어간 사료군은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이오우피소가 5분의 1 들어간 사료군은 동물이 계속해서 죽었다. 2007년 서북농림과학대에서 실시한 천연 쥐약 개발을 위한 연구. 이오우피소를 사료 속에 20% 첨가하면 쥐 사망률은 50% 이상을 기록했다. 중국 식물도감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요. 이제 이오우피소를 유독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쥐와 참새를 독사를 할 수가 있고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구토나 경련, 호흡곤란, 심장박동 이상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연구 논문을 근거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이오우피소를 독성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식약처장은 이오우피소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것입니까?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확인이 안 된 것입니까? 저희는 이건 섭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섭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국가대학에서 그 발표한 논문은 실험 디자인 자체가 국제 그 독성성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아서 실효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시행사에 듣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런 걸 했을 때 섭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식약처가 이오우피소의 섭취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해외 식용 섭취 사례. 중국 강소성과 대만에서 이오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제 중국과 대만에서 식품으로 썼다라는 부분을 들고 있는데 그거는 식약처가 스스로의 좀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녹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녹용을 중국에서는 성호르몬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으로 쓰지가 않고 의약품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식품으로 쓰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이렇게 빗대어서 주장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이오우피소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달랐다. 작년 12월 이오우피소를 사용해 음료를 제조한 업체를 적발한 식약처. 당시 식약처는 이오우피소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 원료로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는 입장. 완전히 그거는 서로 모순된 얘기를 식품 안전을 다루는 정말 중국 국가 부처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당할 기업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인지 제가 조금 정말 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오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 14일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어부피소의 독성과 관련해 식약처에 자문을 했던 한국독성학회 최경철 교수와 식약처의 독성연구과장도 참석했다. 우리가 보통 독성이나 효능을 볼 때는 한두 편의 논문을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이런 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보실 때까지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않을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경철 교수는 OECD 독성 시험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장기간 이어부피소의 독성과 안전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 독성 시험에 대한 식약처의 계획을 물었다. 그러니까 OECD 기준이 부합하지 않아서 문제라면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저희가 하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검토 중인 단계예요? 네, 지금. 그거는 언제쯤 그러면 아마 조만간에 식약처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저거 사람이 먹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중국이 그렇게 적은 인구도 아니고 그게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동물 실험의 데이터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인체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이어부피소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하면서 왜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걸 불허하는 건지 식약처는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부피소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큰 문제는 도대체 이어부피소가 언제부터 백수호 원료로 둔갑됐고 얼마나 많은 양이 섞였냐는 것이다. 백수호 원료를 생산해 국내 31개 업체에 공급하고 제품도 제주에 판매하는 업계 1위의 내추럴 엔도텍. 공장에 보관 중인 원료에서 이어부피소가 검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내추럴 엔도텍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어부피소의 혼입 경위에 대해 밝혔다. 위탁 창고가 화재로 전소돼 영농조합에 보관 중이던 백수호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해명이다. 영농조합이 이어부피소를 섞어 납품한 것일까? 내추럴 엔도텍과 계약 재배를 하는 제천의 한 영농조합을 찾았다. 지나겠습니다. 영농조합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고 텅 비어 있었다. 맞은편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영농조합 대표의 아내를 만났다. 저 혹시 유덕중 대표님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지금 없는데요. 갔어요. 어디 멀리 가셨어요? 네. 좀 그래도 연락 좀 할 수 없을까요? 지금 상태는 뭐 안 할게요. 오늘 또 어디 갔어요. 방문 전날 검찰에 소환돼 이어부피소의 혼입 경로에 대해 조사를 받은 영농조합 대표. 수차례 시도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혹시 화재로 전소했다는 창고에 원료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지난 3월 큰 불이 난 내추럴 엔도텍의 위탁 물류 창고를 찾았다. 잿더미가 된 화재 현장. 불에 타고 남은 제품 상자들과 그을린 약재들이 쌓여 있었다. 곳곳에 남아있는 약재 자루들을 살펴보니 수상한 글자가 눈에 띄었다. 한자로 수호. 아래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있다. 중국산 백수호다. 국내산 백수호만 사용한다는 내추럴 엔도텍 제품의 성분 표시에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전문가는 이어부피소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실제 중국에서 지금 백수호를 이어부피소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원전하고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혼용을 씁니다. 다 같이 백수호로. 중국 약전인 중화본초에도 격산소라는 약재를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이어부피소와 백수호가 있다고 적혀 있다. 이름을 혼용해 쓰는 중국의 상황상 백수호가 아니라 이어부피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쓰는 백수호는 중국에 나긴 나도 많지가 않아요. 이쪽 길림성 이쪽에 한국하고 가까운 지역 그쪽에 쓰면 조금 나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서면 답변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백수호는 미국, 캐나다 등 수출용에 사용되며
국내 제품에는 100% 국내산 백수호만 사용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중국에서 백수호라 불리는 이엽 우피소가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은 90년대 초반이라고 한다. 전에 중국에 북경대학에 세미나를 갔었어요. 갔는데 네. 교수가 있었어요. 지금 네. 교수님인데 같이 네. 가져왔죠. 같이. 아. 같이 가져와가지고 시험을 한 거지. 아,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90년도인가? 모르겠어요. 10년도가 가지고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중국에서 가져오셨을 때요. 예. 그때 그럼 뭐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옛날에 네. 수입할 때 네. 이엽 우피소를 백수호라 그래가지고 수입을 했어요. 약초 전문가인 김종군 씨. 국내 농가들이 백수호보다 이엽 우피소를 훨씬 오래전부터 대량으로 재배했다고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 본인들이 먹으려고 이렇게 소량 뭐 100평 미만 단위로 재배했던 그런 부분들은 종종 있었는데 생산 목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재배를 한 시기가 거의 6, 7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백수호 시장이 이엽 우피소가 다 판을 치고 있었으니까 이엽 우피소가 백수호로 둔갑해서 백수호로 다 팔렸으니까 약 7년 전 야생에서 토종 백수호를 캐 재배를 시작한 김종군 씨. 그 후 백수호의 씨와 모종을 농가에 공급했는데 백수호 제품이 인기를 끌자 최근에서야 농가가 늘었다는 것이다. 네. 이게 백수호 뿌리거든요. 네. 아, 이게 이제 커서 이제 그렇죠. 이게 커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가 되는 백수호입니다. 뿌리가 되는 거예요. 네. 백수호와 이엽 우피소는 수확해 건조하면 구별이 어렵지만 자랄 때 잎사귀로 보면 차이가 난다. 완전 이게 딱 보면 하트예요, 하트. 예. 백수호는 딱 하트입니다. 예. 그죠? 근데 이엽 우피소는 하트의 모양이 살찐 하트라고 할까? 살찐 하트예요. 백수호와 이엽 우피소는 기원 식물과 주요 성분이 서로 다르다. 백수호는 백화수호라고도 부르며 국내 자생 식물 은조롱의 뿌리를 말한다. 100년 전 이재마 선생의 문헌에서도 처방에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고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등의 효능이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도입한 이엽 우피소는 넓은 잎 큰 조롱의 뿌리를 말하며 성장이 빠르다. 국내 문헌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백수호와 비슷해 위품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특용작물 생산 실적에 백수호의 국내 생산량이 통계에 처음 기록된 건 2009년. 생산량도 8톤으로 적다. 2000년 초반부터 연구를 했던 내추럴 엔도텍은 백수호를 어떻게 구했을까?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내추럴 엔도텍의 임상 연구 논문. 2009년 실시한 임상시험에 사용된 백수호의 구매처가 나와 있다. 전국 주요 약재시장의 관할 구청에 확인한 결과 논문에 적힌 상호로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에 단 한 곳밖에 없었다. 해당 업체를 직접 찾은 결과 거래 내역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요, 사장님. 여기가 그때도 두 가지를 팔았는데 네. 백수호하고 이엽 우피소하고 백수호 은조롱이야 말잖아. 은조 토종. 그다음에 이엽 우피소는 중국에서 건너와서 우리한테 재배한 거고. 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저기 백수호를 살 리가 없어요. 그 가격이 좀 많이 비싸고 그때는 막 적게 한 5%밖에 안 나오니까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이엽 우피소 살 확률이 많아요. 사장님 2011년도에도 네. 백수호 오는 거의 취급을 안 하셨어요. 네, 거의 취급을 못 했지. 아, 못 했지. 뭐 물건이 없으니까. 게다가 원산지와 약재명을 기재해 판매하는 지금과 달리 예전엔 중국처럼 이엽 우피소와 백수호의 이름을 혼용해 쓰기도 했다고 한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이제 가로하고 이엽 우피소 우피소인데 그때는 그냥 백수호 하면은 거의 뭐 아마 토종으로 따로 붙이기 전에 똑같이 이름으로 뭐 이엽 우피소는 구분 안 했어요. 그때 누구든지. 다음은 2009년 실시한 임상시험에 대한 내추럴 엔도텍 측의 답변이다. 의문점은 또 있다. 전자공시 시스템 확인 결과 2013년 내추럴 엔도텍이 매입한 백수호의 양은 약 71톤. 그런데 전국 백수호 생산량은 68톤. 전국 생산량보다 내추럴 엔도텍의 매입량이 3톤이 더 많다.
그렇다면 3톤의 백수호는 어디서 난 걸까? 이어부피소를 재배하는 영주의 한 농가. 10년 전부터 이어부피소를 재배해 도매로 판매해왔다고 한다. 이건 언제 재배한 거예요? 작년. 창고엔 이어부피소가 담긴 포대가 가득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겠냐면? 이게 아까 3,000근? 3,000근? 네. 거의 이염을 많이 했죠, 이제. 이염 마신 거예요? 아니면 백소랑 같이? 백소 한 600평. 아. 백소는 4,000평. 그전에도 거래를 많이 하셨어요, 담배랑? 아니, 저희는 그냥 동협자한테 넘겨버렸어요. 동협자? 네. 처음에는 어떻게 알고 이업을 10년 전부터 하신 거예요? 돈 낸다고 안 하는 게 뭐였겠어요? 농사를 지으니까 농촌에 있고 이제 야채 농사를 지으니까. 내추럴 엔도텍은 2009년과 2013년에 구매한 백수호가 이업 우피소일 가능성에 대해 성분 검사를 거쳐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2000년 초반 경북을 중심으로 500곳의 농가에서 재배됐던 이업 우피소. 생약 규격집에 수록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근거가 되는 국내 문헌 기록이 전혀 없어 등재되지 않았다. 백수호라고 하는 것은 동의보감이나 동의수세본 이런 데 우리가 사용한 근거가 있으니까 올라갈 자격이 되니까 올렸지만 이어부피소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조건이 안 되니까 실을 수가 없는 거죠. 2005년도 일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한 거죠? 중앙약사심의위원이라고 하는 데서 결정을 하죠. 2005년 생약규격집 등재에 실패해 한약재로 사용이 불가하고 식품 원료로도 사용이 금지됐지만 그 후로도 식품과 주조용으로 판매된 이어부피소. 재배량이 조금씩 줄긴 했지만 생산은 계속됐다. 재배된 이어부피소는 어디서 사용한 걸까? 이어부피소를 원료로 썼었어요. 안 팔릴 때 원료로 연간 20만 개씩 썼다고요, 그걸. 10가지 한약재를 넣어 풍부한 맛과 향으로 인기를 모았던 전통주. 약재 중 하나로 백하수호, 즉 백수호가 적혀 있지만 이어부피소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2008년까지는 영진호부터 하수호라고 계속 받아왔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자료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하수호가 이제 이어부피소인지는 모르셨겠네요. 그렇죠. 아. 이제 하수호라고 아는 거죠. 저는 하수호. 이게 올해 말고 예전에도 한번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시피 사이 빼버리고. 네. 2012년에 백수호라고 해서 다시 키로당 5만 원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2013년 10월. 대한한의사협회는 백수호를 원료로 표시하고 이어부피소로 사용하는 사례를 조사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 11월까지 총 두 번이었다.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 온 답변. 허위 표시와 과대 광고만 적발했을 뿐 이어부피소의 유통 자체를 차단하진 않았다. 한의사협회에서 요청한 어떤 핵심을 제대로 잘 건드린 건가요? 네. 그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단순히 어떤 뭐 허위 표시라든지 과대 광고만으로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은 사실 이번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겠죠. 식약처는 작년 10월에야 이어부피소 혼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새 유전자 검사법을 도입했다. 작년 10월 전까지는 백수호의 성분만 검출해 판별하는 시험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어부피소가 섞여도 가려내지 못했다. 근데 만약에 5대로 섞었다 라고 하면 50%는 백수호이기 때문에 이거 뜬다고 이거 스팟에. 그렇죠. 그러니까 50%가 섞여 있더라도 그냥 백수호 진품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는. 5대1, 8대1로 섞어도 100% 이어부피소만 안 쓰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가짜 백수호 사태와 이어부피소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식약처는 그 기회를 잃은 셈이다. 굉장히 늦정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거기에 소비자 안전원까지 또 가세를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지 않았다. 안이한 대처를 했다. 그렇게 보여지죠. 이어부피소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중국과 대만의 식용 사례가 있으니 섭취에 문제가 없다. 이것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식약처는 이제 애매하고 책임 회피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철저한 규명과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가짜 백수 논란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인정하는 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백수 제품을 통해 짚어보았습니다. 백수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된 건 2010년. 내추럴 엔도텍에서 개발한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이 식약처에서 생리활성기능 2등급으로 인정받으면서부터다. 생리활성기능 2등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2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할까? 사람 대상으로 임상시험, 즉 비교 임상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 편이 최소한 한 편 이상이면 일단 2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등급은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체 적용시험, 즉 임상시험이 최소 한 건 있으면 인정요건을 충족한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건강기능식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그렇고 여러 번 임상시험을 하겠죠. 아주 소규모의 인원 갖고. 소규모의 인원 갖고 하다 보면 우연하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간혹. 그럼 그때 이때다 싶어갖고 발표를 할 수 있겠죠. 제작진은 백수호의 효능과 관련한 임상시험 논문을 검색해봤다.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논문은 단 두 편. 2005년 대한폐경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비롯해 두 편 모두 내추럴 엔도텍이 관여돼 있다. 201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저자 4명 가운데 3명이 내추럴 엔도텍 소속. 이 임상시험으로 기능성 인정을 받았다. 전문가에게 논문을 보여주고 자문을 구했다. 백수호 속단 당기가 32.5 대 35로 약 1:1:1 비율로 섞여 있기 때문에 백수호가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혼합물질, 백수호가 들어간 이 혼합물질이 갱년기 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대상자 수도 많고 그러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단 두 개의 논문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조차도 백수호 단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논문에는 체중 증가나 다른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고 나와 있다. 확실히 입증된 사실일까? 우리가 8주, 12주 이렇게 식품을 갖고 연구를 해서는 부작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에 조금 유방암의 위험성을 높이고 그런 연구들도 우리가 15년, 20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주, 12주 연구 갖고 이게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서석규 교수는 대표 저자인 임상 담당 의사의 신뢰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란 분이 어떤 논문을 썼는지, 어떤 연구를 하신 분인지 제가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 논문 외에는 제가 발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알버트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논문의 대표 저자인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다. 그는 어떤 인물일까? B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였다. 그에게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 물었다. That company is something bad over there. What I read. But I mean, I'm not gonna try to associate myself with that company that's been something. I'd rather not do that. Why would I associate myself with somebody, that's done something like that to public healthcare? 혹시 뭐 내추럴 엔도텍하고 어떤 좀 인연이 있어서 이제 임상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큰 형이 그게 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 어플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옛날에 좀 한 적도 있고요. 의사 B씨에게 임상시험을 요청한 형은 내추럴 엔도텍과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김재수 사장하고 좀 원래 친분이 있으셨나요? 아 그렇죠. 오래 알고 지냈죠 제가. 예. 좋은 제품이다 싶어서 제가 2005년도에 이 제품을 미국에 한번 소개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된 거죠. 네. S사 대표 A씨는 2005년부터 일종의 수출 대행 역할을 했다. 내추럴 엔도텍이 생산한 백수호 원료를
미국의 위탁 생산업체에 판매하는 일이다. 내추럴 엔도텍이 미국 FDA의 신소재 허가를 받을 때도 A씨가 대행했다. 내추럴 엔도텍과 사업 파트너인 S사 대표가 동생인 B씨를 내추럴 엔도텍에 소개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그 형님께서 네. 사업적으로 내추럴 엔도텍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 네. 형님의 부탁을 받아서 이제 임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호의적으로 이렇게 임상을 하게 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데이터를 콜렉션해갖고는 다 보내거든요. 네. 그건 뭐 친구가 그러면 내추럴 엔도텍 물어보세요. 그거는 모릅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의사 B씨에게 임상시험 기록을 받아 외부 통계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미국 임상시험을 근거로 식약처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기능성을 인정했다. 작년 다국적 제약회사의 요청으로 내추럴 엔도텍은 대학병원 세 곳에서 약 100명의 폐경전후 여성을 대상으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그런데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보통 임상시험 그런 거 하면 교통비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인들을 통해 홍보를 하라고 했던 거죠.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계약하는 데 불이익이 있다며 회사에서 소개받아 간 게 아니고 병원 자체에서 하는 임상 공고를 보고 왔다고 하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직원 한 5, 60명 모인 곳에서 대표이사도 설명하고 내추럴 엔도텍 직원이 주고받은 SNS 문자 먹던 백수호 제품은 잠시 끊고 먹었다고는 말하지 말라는 내용 끝나면 석 달치 백수호 제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다. 만약에 그 효과 나온 임상시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돼서 제조회사가 중심이 돼서 한 연구라면 그 연구 결과는 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200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글루코사민의 효과에 대한 연구. 관련 논문 37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니 민간 기업이 연구비 지원을 한 10편의 결과는 효과적이라고 나왔지만 반대의 경우는 달랐다. 민간 연구비를 받은 연구 논문들에서는 일단 효과적이라는 통계적인 의미는 가졌습니다. 예, 그 임상적인 크기 자체는 너무나 작았지만 근데 연구 논문들이 상당히 이질적이었고 비영리 기관에서 또 연구비 펀딩을 받은 좀 민간 연구비가 아닌 비영리 기관에서 받은 이러한 논문들에서는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제시가 못된 거죠. 여러 요소로 평가한 결과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글루코사민의 효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에서 정확히 빠진 거는 2012년 3월. 예, 3월까지 급여가 됐고 그때 급여 품목에서 모두 제외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루코사민은 건강기능식품 생리활성기능 2등급으로 지정돼 있다. 2013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1조 7,920억 원입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이 한 건의 임상시험만 있으면 인정되는 2등급으로 어디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를 의미합니다. 허술한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중장년층 여성에게 큰 인기를 모았던 백수호 제품. 그 열풍에는 홈쇼핑이나 방송에 출연해 백수호 제품의 효능을 홍보한 의사나 한의사들의 영향도 큽니다. 2014년 공익 캠페인 광고. 당시 대한갱년기학회 회장 오한진 박사가 출연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갱년기. 최근에는 백수호 등 복합추출물 같은 갱년기 현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개발되어 갱년기 대처가 쉬워. 내추럴 엔도텍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를 받았다. 백수호 등 복합추출물은 내추럴 엔도텍이 특허를 받아 생산하는 원료. 공익 캠페인에서 특정 제품 광고란 셈이다. 그래서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진행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홍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느냐, 심의가 다 됐느냐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한 거거든요.
한 종편 방송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제가 한의사 아니겠습니까? 네, 정근씨요. 네. 백수호, 당기, 속단 세 가지를 이렇게 복합 추출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호르몬 제제에 많이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 여성들이 드시게 되면 에스트로겐을 만들 수 있는 에스트로겐G라는 성분이 나올 수 있고요. 예. 남성들이 드시게 되면 남자들로서는 이게 또 남성적인 기능이 강화되고 정력이 좋아지는군요. 의료진의 말을 믿고 백수호 제품을 구매한 김민정 씨. 이번 사태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한다. 의사가 나와서 했잖아요. 제가 의사 얘기를 하니까 또 신경질이 날라 그러는데 의사가 나와서 한다는 건 그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전 사실 그분들이 마치 이 성분을 본인들이 가서 다 확인하고 뭐 성분부터 확인하고 제조 과정까지 완벽하게 보고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이용하지 않던 홈쇼핑으로 세 번이나 백수호 제품을 산 이유는 의사와 한의사가 출연해 권유했기 때문이다. 건강을 담보로 이런 이렇게 위험한 그런 행동을 해놓고도 남을 나라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게 정말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그 광고했던 의사분들 저는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사실 그 광고하고 수입을 엄청나게 올렸을 거예요. 어떻게 의사가 돼서 그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정말 안 가요. 예전에 과거에서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소개하며 홈쇼핑에 직접 출연한 한의사 A씨. 동의보감을 언급하며 백수호 제품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추천한다. 검게 만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충북 제천에서 튼튼하게 자라는 이 토종 백수호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 여성 호르몬은 특성상 안전성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물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함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품 원료인 백수호가 안전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번에 2여 부피소가 검출된 것이다. 백수호 열풍의 진원지로 통하던 홈쇼핑 업체. 한의사와 의사들을 내세워 제품을 판매해왔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의하면 백수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에서 무려 82.3%가 홈쇼핑을 이용했다고 한다. 홈쇼핑에 출연해 백수호 제품의 효과를 강조한 의사 중에는 여성 건강 전문의로 유명한 비 박사도 있다. 성분 배합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는 비 박사는 다른 방송에서도 제품을 언급했다. 사실은 우리 갱년기라는 것이 1년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가기 때문에 도움을 오래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마지막 답인데 대안으로 뭐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부작용은 없지만 효과는 너무 다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비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개인 의원. 네, 그거는 나. 갱년기 제가 전문가니까. 아, 근데 그거 왔는데. 병원에 온 환자에게 백수호 제품을 권한다. 몸에 좋은데 치면 나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게 왜냐면 진짜로 만드는 걸 가짜로 뭐라고 치면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돈을 더 큰 하고 있는. 애는 없는데 애가 있다고 막 우는 거니까 할 수가 없어. 나중에? 근데 이거는 백수호는 어찌됐건 그런 어떤 부작용 100% 안전한데 부작용 있는 사람도 있긴 있다고 없어요. 백수호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확신하는 비 박사. 그 근거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비 박사의 대답이 궁금해졌다. 아, 네, 여보세요. 원장님께서도 이제 그 백수호 하고 2014년도에 이제 제품 개발을 같이 참여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 어떤 부분을 그럼 같이 참여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처방에 있어서 네네. 어떻게 좋을 것 같아서 조언을 한 거죠. 아, 그러면 뭐 저기 조언만 해주신 겁니까? 그럼 그 백수 제품 개발이 있어서? 네네. 제가 이제 봤으니까는 그 제품을 제가 백수호 제품을 만들 때는 지원을 줬고요. 네, 네. 그럼 저는 원래 그 전에 이미 국가에서 그 보니까 이제 이게 백수호 추출물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예, 보셨다면 이 논문이 어떻다는 걸 좀 보셨겠네요.
아, 예.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과 미국 FDA의 신소재 허가로 제품의 효과를 판단했다는 것. 홈쇼핑도 좀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 출연한 제안을 받으신 겁니까? 세상에 제안한다고 근데 출연을 잘 없죠. 네, 그럼 혹시 출연 조건은 어떻게 되셨는지?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거 아니고요. 네, 혹시나 이제 판매 수량에 따라서 뭐 인센티브 같은 출연료를 받기도 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제작진이 입수한 내추럴 엔도텍의 내부 문서, 홈쇼핑 방송 게스트 출연료 및 판매 수수료가 기재돼 있다. 비 박사의 회당 홈쇼핑 출연료는 250만 원, 개당 5천 원의 판매 수수료도 있었다. 한의사 A 씨의 회당 홈쇼핑 출연료는 500만 원. 재방송의 경우도 회당 출연료가 150만 원으로 돼 있다. 방송에서 백수호 제품을 홍보했던 한의사는 내추럴 엔도텍의 다른 제품 광고 모델이었다. 일부 의사들이 논문 한두 편 정도 나온 것 같고 침소봉대하면서 과장하면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선전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지금 사실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그게 만약에 진짜 효과적이고 그게 제대로 입증된 거라면 그건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혀 입증이 되지 않은 것을 자신의 어떤 뭐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가 이런 일명 쇼닥터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해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일부 의사들의 돈 넘은 행위가 문제시되고 있다. 치료에 좋은 방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물고 넘은 서기를 하게 되면 혈류량이 5배 이상 증가됩니다. 이건 바르는 미녹시딜 효과보다 2, 3배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쇼닥터는 방송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쇼닥터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의사는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권유,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협회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로서의 좀 전문가적인 그런 책임감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저희 협회가 더욱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양심적으로 먹어서는 안 될 이염 우피소를 섞어 제품을 만든 업체들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큰 책임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에 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식약처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기본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 가짜 백수 사태를 통해 식품 원료의 관리 감독 소홀, 그리고 사후 대처까지 식약처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식용 가능성에 대한 식약처의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가짜 백수호 사태를 통해 앞으로 제2, 제3의 백수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